안녕하세요, 새정신구로 부회장이에요. 사장님한테 쉬시요. 아, 아버지 돈 나갔어.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들은 수양 시리즈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양 나무들 중에서는 수양 향나무인 제이드리버, 분홍 수양 떼죽나무, 수양 소나무. 수양 소나무는 처진 소나무라고 불려요. 수양 사과나무, 수양 벚나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나무는 수양 소나무인 처진 소나무라고 불려요. 가지는 밑으로 쳐져 있는 것이 매력적이죠. 처음에는 위로 자라다가 점점 아래로 늘어지기 시작하죠. 관상수나 두경수, 정원수 활용이 돼요. 이 나무는 수양 향나무인 제이드 리버예요. 제이드 리버는 밖으로 퍼지고 조밀하게 배열된 잎이 길고 수평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며 폭포수가 흐르는 느낌을 줘요. 처지는 것이 매력적인 향나무예요. 봄에는 잎이 은빛과 녹색이 나타나고 여름에는 짙은 녹색, 겨울에는 갈색과 보라색으로 변해요.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우셔야 하고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지만 물이 부족하면 잎이 변색되어 죽어요. 그러므로 물을 잘 주셔야 나무가 죽지 않고 잘 살아요. 제이드 리버는 서리 및 대기 오염에 강해 너무 습하지 않는 곳과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잘 자랍니다. 이 나무는 분홍 수양 떼죽나무인데요. 떼죽나무는 열매 껍질에 에고 사포닌이라는 독성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으면 떼로 떠오른다고 하여 떼죽나무로 불렀대요. 분홍 꽃이 피는 떼죽나무는 5월에서 6월 꽃이 피며 분홍색의 종 모양의 꽃이 가지 아래 짧은 줄기에 매달려 꽃이 펴요. 분홍 수양 떼죽은 향이 좋으며 해마다 꽃도 잘 달립니다. 꽃이 아래로 향하여 자라기 때문에 겸손이란 꽃말이 붙여졌다고 해요. 꽃이 예뻐 조경수나 가로수에 많이 활용돼요. 이 나무는 수양 겹벚나무예요. 수양 겹벚나무도 있고 수양 벚나무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수양 겹벚은 꽃이 겹으로 피고 수양 벚꽃나무는 꽃이 겹꽃이 아니에요. 수양 겹벚나무의 개화 시기는 4월에서 5월이고 분홍꽃들이 겹으로 피기 때문에 풍성해 보이고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늘어진 가지의 선과 더욱 화려한 겹꽃 잎의 벚꽃이 매우 아름다워 가지마다 피어있는 꽃송이를 너그럽 읽고 바로 보게 돼요. 빼어나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희귀수종으로 희소성까지 갖춰 정원을 특별하게 꾸미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해요. 추위에 강해 노지활동이 가능하며 속성수라 빠르게 자라요. 햇빛과 물을 좋아하고 양지 배수가 잘 되고 보습이 좋으며 비옥한 토양에 더욱 잘 자라요. 또 수영을 만들어진 후에는 좀처럼 흐트러지지 않으며 오래된 가지에도 꽃이 피는 장점이 있어요.